그래, 지금 세수하고 가야 돼, 학교. 밤에 책도 봤어? 그러게 이렇게 못 일어나는구나. 빨리 일어나. 지금 씻어야 돼. 얼른 일어나. 걔가 첫날인데 지각하면 안 되잖아. 으쌰. 눈을 뜨시오. 안 쓰고 있는데? 어디가? 몇 개? 영석사. 이게 몇 개냐니까, 6.4래 지금? 어? 얼른 가서 세수해, 리나. 알겠어. 이렇게 해줘. 또? 어. 리나, 식탁으로 와. 여기서 먹으면 안 돼? 어, 안 돼. 아, 플레저. 소파 바꾸면 이제 소파에서 못 먹는다. 어제요. 어제 늦게 자서 그렇지, 리나. 힘을 내서 일어나야지. 계속 졸리다고 생각하면 이래, 리나. 나는 학교 가는 게 재밌다! 이러면서 일어나야지. 리나, 이거 먹고 과일도 좀 먹을래? 응. 키 좀 잘라줄까? 응. 그래. 잠 좀 깬다, 엄마. 왜 과일 얘기하니까 잠 줄게? 이런. 아야야야야. 엄마, 나 갑자기 다리에. 아, 엄마, 나 다리 지났나봐. 아아아 절인 거야? 아니 진짜 아니야 싫어. 근데 그 여기가 아니야. 그럼 여기야. 아, 여기가 쥐가 난다고? 어. 엄마는 거기는 저기 운동하는 사람들만 쥐 나는 줄 알았는데. 어우 풀렸어. 보통 엄마 종아리에 잘 나거든. 하고 아. 엄마 다녀올게. 어, 아우 아침에 목욕하고 하니까 아주 깔끔하네. 그래? 오늘 잘 갔다 와. 응, 다녀올게. 안녕하세요, 마이리입니다. 지금 이렇게 아침에 준비를 하고 학교 가는데요. 아, 방학은 맨날 막 11시, 12시 일어나다가 아 이렇게 8시, 7시 30분 이렇게 일어나니까 힘드네요. 이제 방학이 끝났다는 걸 정말 실감할 수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선선하네요. 진짜 폭풍 온다고 막 뉴스에 나오던데 날씨는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. 저희 학교보다 이틀 정도 늦게 개학하는 학교는 있잖아요. 태풍이 오니까 이제 늦게 좀 더 쉬고 한다 하더라고요. 친구들 말로는.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. 이제 제가 방학 숙제로 수학문제집 풀기 선택과제. 수학문제집이 작년쯤에 학원에서 푼 거예요. 6학년 1학기 문제집이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잘 봐주실까 그게 좀 걱정되고요. 너무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면은 지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. 하지만 뭐 지각 안 하겠죠? 제가 이번에 가방을 바꿨는데 이전 가방은 꽤 컸어요. 걸어가면 막 엉덩이에 탕탕탕 하고 했는데 왠지 제 사이즈에 딱 맞는 가방을 쓰니까 왠지 편하네요. 진짜 좀 더. 그리고 오늘 4교시라서 빨리 끝납니다. 개학식. 방학 숙제 한 2교시 하고 그리고 개학식 1교시 하고 하면 1교시 남았는데 그때 체육하면 좋겠네요. 저희 반은 체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빨리 안 가면 늦을 수도 있어요. 좀 빠른 걸음으로 가볼게요. 근데 저는 다리가 아직은 키가 크지 않아서 빨리 걸어도 친구들의 걸음걸이가 비슷해요. 진짜 친구들 키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오늘 오랜만에 또 그 키 큰 친구도 보였네요. 179cm. 학교 가면 제가 일단 친구를 만나는 게 기대되고 학교에서는 잘 노는데 이제 못 만나는 친구 있잖아요. 방학 때 학교에서는 되게 친하고 재밌는데 그런 친구들 이제 오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학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개학식 아니 방학식 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학이네요.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2학기 때 전교 2면을 맡게 됐어요.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거 임명장 받는 날인데 오늘 찍어야 되는데 빨리 가야겠네요 지금. 늦으면 안 돼요 진짜. 오늘은 늦으면 안 돼요. 빨리 가봐야겠어요.
뛰니까 금방 지치네요.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. 학교가 지금 두 블록 정도 가면 있는데 이제 다 5분 정도면 가니까 최고. 제가 그리고 정말 이 학기에 다짐이 있어요. 6학년 2학기가 이제 마지막 초등학교잖아요. 저의 올 자랑, 모든 자랑 그거 한 번만 맞고 가자. 제가 1학기 때 하나 빼고 다 자랑이었어요. 하나 보통. 이번 학기에는 모두 자랑 맞기로 결심했습니다.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공부도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초등학교 때 모두 자랑 맞고 이제 중학교 가서 나 자랑 다 모두 자랑 맞았다 이렇게 말해야지. 중학교 되면은 의자랑 맞기가 어려워질 텐데. 이제 제가 학원에서 풀어본 적 있는데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마지막으로 꼭 모두 자랑 맞고 싶습니다. 네. 이제 학교가 거의 가까워져 가네요. 아침에 일어나기는 정말 힘들었는데 학교 오니까 그래도 좋네요. 여러분도 즐거운 2학기 되세요. 화이팅! 안녕!